오늘 결혼식 룩으로 오늘 쫙 의상을 맞춰 입었습니다. 기가 막힙니다. 대단해요. 봐봐요, 언니. 아니면 조금 뒤로 써봐요. 너무 짧게 있어요. 이렇게 하면? 지금은요? 귀여운데? 안돼 안돼 안돼. 너무 뭐 같다고? 너무 연꽃 같아. 무슨 유럽처럼? 봐봐요, 언니. 그 아니 아니 남미 쪽에 아니 이상하지. 약간 이렇게 해서 각을 야, 이렇게, 이게 맞는 건데 이렇게 하면 너무 너무 심하니까 그쪽만 좀 빼고 네? 그러니까 이쪽을 차라리 보시라고 아니 이상한 사람이고 아니야 이쪽을 덮고 불의옥잠으로 해 불의옥잠 아니면 조명이 이쪽으로 오니까 훨씬 낫죠 지금 아니 형도 축가야 나 아니 나는 신부 남자친구 신부 측인데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온 거야. 이 결혼 무효입니다. 아 남자 친구 그냥? 그냥 신부 측 친구. 네 눈치 없이 이렇게. 오빠는 뭐예요? 축가. 디너쇼지 뭐 디너쇼. 축가. 그러니까 그 금혼식이잖아 금혼식. 금혼식 리마인드 웨딩 같은 데서 이제 들어오고. 리마인드 웨딩. 그러니까 50주년에서 은혼식 금혼식 때 너가 오는 거잖아. 그러니까. 나는 거기 동거 갔는데 축의금 받으면 갚는다는 친구 받으러 온 사람. 축의금 돈 빼가는 사람. 건달. 아니죠. 축의금 들어오면 갚을게 한 친구 못 믿어서 결혼식까지 온 사람. 건달?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. 안녕하십니까. 네. 전통 올래. 전통 올래. 왜 뭔 일 있어? 엄청 오래 전부터 만나던 친구가 그래서 자기만 결혼하자. 그런 생각도 없었어. 하필 어떻게 타이밍이 또 이게 왜 이렇게? 제일 충실해 컨셉에. 그러니까.